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그리고 이 10시 구간에 갈증 느끼고 계시죠? 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으시든 아니면 또 투자하시는데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오늘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CJ CGV, 그 뒤로 GS건설, DY, 현대BNG스틸,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도 보겠습니다. 이구산업, 오스템 임플란트, NC소프트, 골프존,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 잘 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관심 갖고 있었는데, 아니면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 알고 싶은데, 목표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위에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직접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많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서서 보셨겠지만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덥고 무더운 여름인데 또 그래도 저희 스튜디오는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속 시원하게 좋은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좀 속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소개 릴레이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CJ CG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 네. 영화관에서는 조금 새로운 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작년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은 오히려 좀 생각에 이제 전환으로 해가지고 그 관객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이제 주간 박스 오피스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의 여파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J CGV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관객들의 흥미를 더욱더 좀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가디슈라든지 또 정글 크루즈 등이 라이브 방송 소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좀 높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 영화 굿즈도 라이브 방송에서 선보여졌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흥미를 좀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새롭게 굿즈라는 또 판매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매출처를 또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한 우려감이 작년부터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 지금은 현저히 낮은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에도 주가의 경우는 생각보다 크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주가에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고 또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컨셉이라든지 프라이빗한 영화 관람으로 인해서 관심들이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CJ CGV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이고 또 회사인데 최근에 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첫 번째 종목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이요?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세계 최대 광산이죠. 칠레에 광산이 지금 파업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좀 가격의 등락폭이 상당히 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는 또 광산이다 보니까 이런 파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회복세가 어쨌든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구리 선물 가격도 이제 또 6주 만에 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또 회사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이 연이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이제 실질적인 그런 가시화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보다도 좀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용 관련된 그런 부품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들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2구 산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각각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또 실적 발표가 공시가 올라왔네요. KTNG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00억 원대, 3,30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그래도 4,000억 원 가까이 좀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 3,974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었는데, 자,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는 실적이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도 16.2%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KTNG의 주가가 일단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0.48%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8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KTNG의 실적 발표 일단 상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KTNG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다라는 의미에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경우가 올해는 이제 그 향후 뭐 2에서 3년간에 계속적으로 호황이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의 포커스가 또한 국내 주택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GS건설의 경우가 이 인지도 높은 아파트 브랜드를 또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마이너스하우스 현장에서 발생한 본드콜의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될 만한 요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서는 이미 브랜드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인식이 또 좋기도 하고요. 또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이라든지 특히나 건축 부분에 대한 이 개선이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 인프라와 같이 이렇게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성과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5만 회수 담수와 프로젝트 관련 이익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바로 이 이익 개선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도 더 나은 하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최재님이 진경 본부장님 너무 빛이 난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를 막 보내주셨는데 좋은 종목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요? 상당히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네, 한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임플란트 섹터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 이제 좀 고령화 사회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경험하는 인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구 수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숫자로 지금 임플란트 경험 수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신입 의사 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임플란트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부분들은 수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6월달, 7월달 수출 물량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실적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이 일단 대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기타 신흥국들에 대한 점진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외형 성장들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국내에서는 일단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견조한 실적들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의 임플란트 하창원 본부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아까 차트 보셨지만 쭉 우상향하고 있지만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 시장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또 하락 출발합니다. 0.45% 하락하면서 3,461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최근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 시장은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 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늘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소개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종목 DY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Y 그룹의 이제 지주 회사이고요. 네. 주요 자회사로는 DY 오토베이터, 이노베이터라든지 DY 오토, 그리고 DY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이제 DY 이노베이터를 통해서 바로 A프로 골프카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골프 이용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골프카 시장도 역대 좀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동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제 A프로 골프카의 경우가 이 골프카 시장 약 80%가량을 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골프 산업 호황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주력 자회사 중 하나가 또한 DY 파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시장에도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또 현대중공업의 건설 장비를 현재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뭐 고객사 굴삭기 시장이 또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실적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알짜배기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DY 오토인데요. 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한 글로벌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이 해외 시장에서도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안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세 번째 종목 DY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Y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를 받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또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자유님이 하창원 본부장님도 샤방샤방합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샤방샤방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샤방샤방 하지만 이제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좀 확정이 됐습니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전 예약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딘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그런 게임들이 흥행에 따라서 엄청나게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그런 IP 자체가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MMORPG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실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게임 섹터 자체가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한번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한번 오픈됐었던 이벤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는 게 뭐 기타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게임들에 대한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될 것이고 신작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NC소프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게임주가
일단은 NC소프트 견조하게 중국 쪽에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견조하게 좀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 현대 BNG 스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제조업체이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자기기라든지 뭐 운송 장비라든지 또 의료 스테인리스의 이제 소비가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일단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적으로도 수월에 썼던 제품 가격 인상 적용도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좀 전방산업 호조로 인해서 국내 스테인리스 내년에 판매량이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BNG 스틸의 경우는 또한 프리미엄 가전 표면 가공에 이제 전문 공장을 또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가지고 이 표면 개발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좀 동사의 경우가 바로 이 스테인리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좀 높은데요. 이 스테인리스 자체가 다양한 산업에서 워낙에 많이 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매출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뭐 고급화라든지 또 친환경 이렇게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BNG 스틸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소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갈까요? 다음 골프존 가져오셨네요. 네, 골프존입니다. 사실 좀 주가가 또 최근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것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잠정 예상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에 굉장히 많은 높은 퍼센트가 상승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이런 수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피해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골프나 이런 것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견조한 수요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골프를 즐기는 인구수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고요. 또 점포수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가맹 점포든 아니든 간에 이런 좀 추가적인 이런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회당에 대한 그런 비용이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들에 대한 이런 수익성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골프 산업 자체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십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마지막 종목 한익스프레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동사의 경우가 바로 특수함을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해외 물류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범위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어떤 배송 물량에 따른 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배송 관련주로도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식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급증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부분 또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새벽 배송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신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이라든지 외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일단 배송 물량 확대에 따른 증가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은 한익스프레스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이죠. 열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이 드림 시큐리티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한강 안마루네 님이 이 드림 시큐리티 많이 궁금하다.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 CBDC 관련된 부분들이랑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벤트 두 가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CBDC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CBDC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계속 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CBDC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주가에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카카오와 손잡고 CBDC 사업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 이 CBDC에 대한 기대감들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에 좀 참가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치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본 계약 체결한 그라운드X와 또 협력한 그런 파트너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BDC와는 좀 상당히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록체인 주요 기술인 뭐 DID 기술이라든지 전자지갑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만간 또 상장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런 솔루션들을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드림 시큐리티 카카오뱅크의 상장 영향, 여기에다가 CBDC 최근에 이 가상화폐, 이 전자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에 엮일 수 있는 보안주로 드림 시큐리티까지 열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열 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